결과를 받아내는가? 아직이옵니다. 촘촘한 그물로 투망질을 하면 죄인들이 걸려들게 될 것이다. 엄하게 형문을 가하거라. 진명! 형문을 가하라! 잇! 정황관, 어찌 지엄한 황궁 안에서 아비조옥의 비명이 들린단 말이냐? 용호군 군사들이 운하 시중을 음해하려던 죄인들을 체포하여 형문을 가하고 있사옵니다. 용호군 군사들이? 대자전하 납셨사옵니까? 그대는 형부의 신료가 아닌 듯한데 어찌 죄인들에게 형문을 가하는 것인가? 소장은 진강우 문화시중의 장자 용호군 대장군 최우라고 하옵니다. 문화시중의 장자? 조정영수를 모해하려는 것은 황실과 조정에 대한 중대한 대죄이온데 형부에 맡길 수가 없어 소장이 형문하여 죄상을 명명백백 밝히려는 것이옵니다. 허나 형부의 일을 군부의 수장이 나서는 것은 조정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될 것이오. 최대장군은 당장 형문을 멈추시오. 소장, 태자전하의 분부를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무어요? 일개 군부 수장이 태자의 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가? 문화시중을 음해한 것은 명백한 반역이옵니다. 소장, 황실과 조정에 충성을 맹세한 대장군으로서 반역죄인을 발본색원하는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태자전하를 하실지라도 반역죄인을 추포하기 위해 형문을 가하는 나라의 막중대사를 막으실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형문을 가하라! 예! 야, 일개 용호군 대장군이 태자의 명을 거역한다면 황실의 권위가 서지 않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옵니다. 황상 폐하 깨우서 최 대장군을 불러 관작을 삭탈하고 태자를 기망한 죄를 엄히 물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황상 폐하, 어찌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는 것이옵니까? 태자야, 내 지난날 황궁을 떠나던 밤을 기억하느냐? 예? 당시 상장군이었던 최충원이 내 조부이신 선왕제를 폐위시키고 어미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너를 폐위시켜 유배에 쳐야 했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자가 황궁으로 돌아와 황제의 용상에 앉은 것도 네, 황실의 대통을 이을 태자에 책봉된 것도 모두가 최충원의 뜻이니라. 태자야, 짐이 이 나라의 황제라고는 하지만 짐은 조정과 군부에 죄를 물을 만한 권위가 없다. 짐이 문화시중 최충원에게 모든 권위를 넘겼거늘 어찌 최충원 장자의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 황상폐하, 권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황제가 되시려면 어찌 황궁으로 돌아오셨사옵니까? 황실의 대통을 이을 태자가 일개 문화시중의 장자보다 권위를 세울 수 없다면 소자가 태자란들
그 무슨 소용이란 말씀이옵니까? 그것이 이 나라 왕실의 운명인 것을 어찌하겠느냐? 왕상패하. 대자, 왕상패하 깨어서도 왕실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시는 것을 크게 상심하고 계신다. 왕상패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소. 대자, 명심하거라. 네, 이 아비의 뒤를 이어 대통을 잇는다 할지라도 왕제로서의 소명은 왕실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왕씨의 왕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비의 말을 명심하겠느냐? 내 간문의 장군 김치려일세, 자네들이 문화시중을 암살하려던 일로 지금 죄없는 백성들이 추포를 당해 형문을 받고 있거늘 산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이 문화시중을 도모하려던 거사가 진정 이 나라 황실과 포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사라면 산중에 엉거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게. 소장들은 황도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이제 어찌할 작정인가? 거사가 숲으로 돌아갔으니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자네들 목숨만이라도 구명하겠다는 것인가? 소장들은 지난번 폐위되신 선왕제 깨어서 채충원을 도모했을 때 황제를 호위하던 황관들이 오이다. 소장들은 거사가 실패한 뒤 결사항전의 맹세를 어기고 황궁을 빠져나가 목숨을 구명하였으나 황제께서 폐위되셨다는 소문을 듣고 죄책감에 채충원을 도모하고자 다시 모인 것이오이다. 소장들은 이번만큼은 비겁하게 도주하지 않고 반드시 채충원 부자의 수급을 베어 폐위되신 선왕제의 원한을 갚을 것이오이다. 자운사나, 내 너를 찾아올 줄 짐작하고 있었느냐? 시중 깨워서 수첩이 황도로 돌아와 어찌 시중이 아니오라 자제분을 찾아뵈었는지 궁금하셨겠지요. 뭐라? 자운사나, 내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한다는 최충원이 두렵지도 않느냐? 수첩, 문화 시중에 신망을 받고 있사온데 모해가 두렵겠사옵니까? 내 너를 신망하는지 어찌 확신하느냐?